사연을 함께할 분들은요. 여러분에게 경이로운 대박의 기운을 전해드립. 조병규, 김세정 씨 나와주세요. 와, 이 노래는. 둥근데 왜 피라미드냐고! 권한도 없고 예의도 없습니다. 대단한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취 두 개! 나이가 점점 드니까 설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넌 나이가 몇이지? 됐지? 돼지가 많아요. 자, 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기 너무 잘한다고 소문난 경이로운 연기 천재 조병규! 네, 안녕하세요. 경이로운 소문에서 소문 역할 맡았었던 조병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환영합니다. 와, 멋있다. 멋있어. 자, 그리고 야, 연기까지 잘한다고 또 소문이 났습니다. 경이로운 팔방미 김세정!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방문인데 오늘도 1등 먹고 가겠습니다. 태연 씨도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드라마. 팬이죠. 네. 왜 이쪽 왜 못 바라보고 저만 바라보고 있어? 팬이에요. 오늘 공교롭게도 저 죄송한데 뒤통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하필 이 스타일러도.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앞통수 뒤통수. 세정이 뒤통수가. 누나가 사나로서 앞을 끌어주고. 앞뒤로다가 이렇게. 앞뒤가 똑같은 그냥. 자, OCN 개국 이래 최고의 시청률. 일단은 종영 소감 좀 한번 만나볼게요. 네,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뭔가 마무리를 좀 느끼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맨날 보니까 아직 찍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갑진 않아요. 두 분이 동갑내기 친구래요. 네. 아, 동갑이야, 네, 둘이. 오늘 떨어뜨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붙여놓으셨대. 세정 씨가 이른바 병세존이라는 이 존이 완성이 될 거다. 아, 역대급 활약이 펼쳐질 걸 예상을 한다. 그 원래 이제 저랑 이 친구랑이 약간 고집이 강하긴 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이 확실하게 잡히고 나면은 꺾이지 않는 사람이긴 한데 이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친구는 똑똑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글자 때문에 골로 갈 것 같아요. 한 글자 때문에 골로 갈 것 같아요. 골로 갈 것 같아요? 칭찬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빠져. 어딜 가요? 네. 그렇게 해서 고집 부리다가 골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밧줄을 간다 이거야. 저 너무 내리신데. 지금 시작. 안 돼요, 진짜 어디 가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태연 선배님 제 눈물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젠 털 못할 거예요. 병규 씨, 어머니가 넌 나중에 꼭 검사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 뭐 고집이 세서 꼭 검사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네. 어렸을 때부터 좀 의견 피력하는데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확실히 딱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좀 의견 피력하는데 좀 세진 거 필요. 좀 그래서 이제 좀 의견 피력하는데 좀 세진 거 필요. 제발. 아니 근데 그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아, 검사를 그래. 하는 게 아니라 그 검사가 아니고? 아, 직업 검사. 아니. 예, 예. 검사. 직업 정신 검사 말고 정신 검사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렇게 어떤 칭찬을 호도하는 이 친구의 이렇게 어떤 칭찬을 호도하는 이 친구의 합니다. 지금 저희끼리도 호도, 많이 놀란 게 피력, 호도라는 단어에 지금 저쪽에 우성우성이에요. 피력. 야, 저기 호도. 깜짝 놀랐어요. 호도가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호도! 아, 이건 자, 말씀해 주세요. 어떤 느낌으로 말씀드린 거라서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전적 의미에도 좀 술렁거려요. 그거가 사전적 의미야? 술렁
정말. 아, 오늘은 일단은 대단한 승부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듣기. 아주 소중한 다시 듣기. 오, 이거 잘하면 맞추겠어. 대박. 과연 됐다, 이거. 영패, 영패. 지금이 중요합니다. 다시 듣기. 뮤직, 읏, 야! 병규. 그러면서요. 그러면서인데?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마지막 줄에 좋다면서가 그러면서요. 그럼 세 번째 줄은요? 그건 몰라요. 아. 그건 못 들었고. 그러면서는 확실히 들었고. 저가 제가 들은 거는 네. 툭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래. 툭하고. 오케이 오케이. 밀어내고. 밀어. 아 밀어. 밀어내고. 툭하고 밀어내고. 맞아. 그러면서 지금 이게 뭐야. 아, 근데 툭하고 밀어내고. 툭하고 면이 맞죠? 아니야 면은 분명히 툭하고 도를 들었어요. 툭하고는 확실해. 툭하고야. 툭하고는 확실해.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툭하고가 밀어내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고는 아닐 수도 있는데. 툭하고 밀어내는. 이렇게. 근데 툭하고일 수도 있는 게 밀어내는 걸 이렇게 툭. 민 거죠. 아, 그래서 툭 하고. 네, 툭 하고 밀어낸 거죠. 그렇게 미는, 그 왜 미냐? 그렇게 밀 거면. 그거는 낚여져! 그건 낚여져! 둘만의 싸움이에요. 둘만의 싸움. 그렇다면 왜 미냐? 확 밀어야지. 세정 씨가 받아주시고, 예. 자, 요렇게 지금 떴고, 아니, 지금. 아, 근데 발음이 저렇게 안 들렸는데? 네가... 키! 어떻게 들었습니까? 툭 하고 미간인 척 그러면서 이랬는데? 너도 니가 미쳐, 니가 미쳐. 미간인 척 이랬는데? 또 니가 미쳐! 턱 하고 니가 미쳐? 툭 하고 니가 미치는 거야. 자꾸 니가 미쳐. 근데, 미쳐. 미쳐. 근데 그 세 번째 줄이 미쳐? 좋아하는 의미가 돼야 밑에 줄이랑 그치, 뭔가 연계가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 이게 뭐냐, 너. 네. 어, 똑똑하다. 툭하면 좋아하고 그러면 이런 느낌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네. 툭하고가 아니라 좋다고, 좋다고 네가 미쳐 그러면서 지금 이게 뭐야가 맞지 않아? 네.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서랑 반대말이 돼야 돼. 어, 맞아, 그러면 이게 맞아. 툭하고가 아니야. 툭하고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툭하면. 그러니까. 나 한혜 형이 툭하고 밀어내고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이가 없는 거야. 야, 너 어떻게 1등한 거지? 아니 어떻게 알아. 아니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안 해놓고. 자 몰라요 아직. 다른 분들 또 추가 의견 있습니까? 미안이 툭하고. 아 그래 세정이 세정이. 자 세정. 약간 근데 이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뭔데 뭔데 뭔데. 약간 무급처리라는 것 같은데. 약 꺼져 이거를. 약 꺼져. 약 꺼져.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오 디테일해 디테일해. 저는 첫째 줄에 네. 야 땡땡에 오? 약간 니은과 키어? 니은 키어? 뭐 약간 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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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나도 야 너크가 뭐 이랬거든요? 너크? 넝쿨. 나도 넝또. 아 이게 근데 아까 내가 보기 왜? 아니 아니면 제가 하시는 무슨 싹기역 같은 거 들었다 했잖아요. 네. 야를 야가 아닌 약간 연대 야처럼 말하는 아니야, 야 여, 맞아. 여지껏은 없어. 아니야, 아니야. 야, 그래, 물어보자. 붕청이는 남아있고요. 쌀이 여지껏. 여지껏 나도. 여지껏? 아니, 나는 툭하고를 나는 마음. 아, 툭하고는 맞아, 나. 툭하고 아닐 수도 있고, 좋다고 할 수도 맞아.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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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하고, 툭하고. 그래? 아, 그러면? 그래? 오케이, 그래? 오케이, 알아서 할게. 오케이, 오케이, 알아서 할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감지했어, 감지했어. 빠지게, 빠지게. 너무 저희 땜빵에 콧물 다 그렸어. 여기서 오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옮겨간다, 너. 옮겨간다. 한 단계 더 있어. 괜찮아. 아니, 나는 저기가 툭하고가 아니고 난 좋다고. 그래, 저도 좋다고 본 것 같아요. 좋다고 네가 미쳐 그러면서 지금 이게 뭐야? 오 좋다. 그래. 그래. 오 좋다고 네가 미쳐. 자 지금 병규 나래는 좋다고. 네,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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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1등이잖아. 근데 1등인데 아, 아까 원래 있었던 바스에서 뭐였지? 바스 보여줘 봐. 좋다고. 좋다고야. 그런데 좋다고였어요. 자 바스 한해 바스 오픈. 또 서운해. 아니 그러니까 네 그
그거에 함몰되면 안 돼. 1등에 함몰되면 안 돼요. 어. 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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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몰 이럴 때 이럴 때 쓴다고? 네. 자, 동현 씨 함몰 뭡니까? 함몰이 무슨 뜻이냐고? 네네. 그 눈 같은 데 맞을 때 뼈가 함몰된다. 그런 거. 그렇지. 그렇지. 그게 함몰이지. 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 맞아요. 맞아. 뼈가 함몰되는 거. 자, 질문 준비 끝났나요? 근데 진짜로 근데 하나가 1등을 하려면은 툭하면이나 사고치면 중에 뭐가 있긴 있어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툭하고 말을 뱉다. 질문 갈까요? 자, 갑니다. 일단 툭하고 그러면 한번 잡고 갈까요? 그러니까. 나는 형편이 툭하면일 수도 있고 툭하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툭이 들어가나요? 툭이 들어가나요? 좋아. 시작! 청아! 풍청아! 세 번째 줄에 툭이 들어가나요? 아, 첫 번째 줄 푸는 거. 푸근 맞아요. 어. 어. 이기선. 아, 자, 네, 얘기하겠습니다. 어. 아, 뭐야? 이기선 맞았어. 네. 아니요. 아니요. 두 번 아니었던 거야. 좋다고야. 좋다고 네가 실패.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아니 이 풍청이 이 귀한 걸. 좋다고 니가 미쳐는 맞는 것 같아. 그래, 좋다고 니가 미쳐로 가자. 네. 그럼 니가 미쳐가 맞네. 니가 미쳐. 아니 그러면 세정님 말처럼 여지껏을 믿는 게 어떤지. 네. 여지껏 네. 일리 있지 않아? 맞아요. 저도 일리 있는 것 같아. 자 갑니까? 자 더 이상 변동 없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하나만 쓰자. 원샷의 주인공. 한혜 한혜 씨 출발해 보시죠. 야 냉큼을 한번 해보래요. 아니 그냥 니가 니가 아니야. 야 니가 니가 내게 약간. 어어어 야 니가 니가 내 이런 거 이거래. 야 니가 내게 내게. 야 니가 니가 내게. 메인 멜로디가 나올 때 원래 아까 첫 줄이 야 뭔데가 있긴 했거든요. 사비에서는. 그 의견을 자꾸 획일화를 시켜줘. 획일화. 획일화. 어려워서 그만 써. 알았어. 획일화. 하나 올리는 건지 이제 슬슬 획일화. 여지껏 아니면 전 야니가. 야니가. 진짜 아닌 것 같긴 한데. 야 됐고. 아닌 것 같긴 한데. 얘기 한번 해봐. 다 뱉어봐봐. 어쨌든 남친을 부르는 거니까 야 내 거. 야 내 거. 아니 내 거 말고 비슷하게 됐고. 야 내 거 어때? 내 거. 괜찮아? 네. 야 내 거. 야 내 거. 야 내 거. 됐고! 맞는 거 같아요! 됐고! 제일 나, 제일 나! 자, 한해 멋지게 리드미컬하게 불러 주세요! 야, 됐고 네가 내게 사귀면서 해줬던 게 뭐야? 없잖아! 빡 봐라. 좋다고 네가 미쳐 그러면서 지금 이게 뭐야? 넌 뭐야? 자, 과연 결과는? 아, 근데 됐고 말은 진짜... 먹으면 진짜 대박이다. 야, 됐고! 우와! 말이야. 결과! 너무 기대하면 안 돼. 아니. 실패! 실패입니다. 실패가 떴습니다. 다섯 개의 힌트 드립니다. 띄어쓰기. 아니, 원하는 거 있어요? 띄어쓰기? 여기서? 띄어쓰기. 여기서? 이 선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배꼽 부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한 글자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배꼽 부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뭐야, 알아. 여러분들, 두 번째. 이상 보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절대 못. 이상은 아, 인간의 기로는 못 들어. 전체 글자 다 띄어쓰기가 뭐야? 그렇죠. 그럼 띄어쓰기가 난 것 같아.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이상 뭐? 우리 이거 뒤에 했던 것들 중에 몇 개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띄어쓰기를 보자고 한 건데. 아 좋다. 우리 한 글자. 진짜 누나 말 따르. 한 글자. 병세존을 지금 타일로 있어요. 이상은 어때? 최정이가 얘기했던 그 고집이 뭔지 슬슬 알고. 알겠어요. 지금 계속 탐탁지 않아 하는 그 느낌이. 한 글자 어쩌습니까? 한 글자요. 알겠어요. 저 고집 없어요. 말투부터. 어디를 한번 오픈해 볼까요? 진짜 한 글자가요? 2번입니까? 네? 2번 한 글자. 됐고는 됐고. 오픈. 새로운 단어가 떴습니다. 노코네. 야 노코네. 야 노코.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게 잡고 있는 거지. 이거 노코. 뭘 잡고 있는 거예요? 야 노코. 아니면. 난 놓고. 기억 잘 모른다. 좀 무섭네. 어려웠다 이거. 진짜? 야 놓고. 야 맞아 야. 아니 옷을 놓고 왔다 옷 놓고. 야 놓고. 까놓고네. 까놓고.
까놓고. 까놓고 아니야? 까놓고 좋다. 까놓고 네가 이렇게 해준 게 뭐 있냐. 까놓고 좋다. 까놓고 좋다. 까놓고. 자, 2차 시도 갑니다. 2차 시도 무조건 그자 쓰자 먹자. 으쨔. 컴온. 박수 친 건데 왜냐 좋다고 네가 맞춰 두 분이 만든 거예요. 네, 좋다고 네가 맞춰 두 분이 만든 거예요. 좋다고 네가 미쳐가 맞춰가 까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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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놓고지 까놓고지 까놓고 일단은 병규 씨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야로 들었는데 제가 야를 써놔서 야로 들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까놓고 까놓고 아니 뭐 그런 거 전문가가 있는데 야에서 깨로 갈 수 있습니까? 야에서 깨로? 야에서 깨로? 야에서 깨로? 무슨 소리예요? 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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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로 야에서 깨로 야에서 깨로 야에서 깨로 야에서 깨로 자 야에서 깨로 갈 수 있습니까? 야 지금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자 병규 씨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까 맞죠? 다 까죠. 조용. 조용이네 조용. 조용. 그러면 지금 이게 뭐야는 맞았어? 왜 거기 왜? 네 이거 확실히 맞았어. 어, 맞아. 나도 그렇게 그냥 그냥 더블 체. 근데 난 사실 너모야 때 다들 박수를 치셔가지고 너 못 들었어. 사귀면서 그러니까. 해줬던 게 뭐야? 있잖아. 어 잠깐만. 어 왜? 아 왜 또? 왜? 나 뭐 이상한데 지금. 아니, 느낌이죠. 너모야 부분 네. 깔끔하지가 않아. 다 모야 아니야 다 모야. 너모야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 다 모야 또 모야. 너 모야 모야를 너무 신경 안 썼는데 어, 우리가. 그래 지금 얘기해서 다 끝났어. 또 모야로 들은 사람 없었어요 혹시? 너 너모야 저는 들은 것 같긴 한데. 저렇게 적어놔서 저렇게 들어버린 거 아닐까요? 까놓고도 너 야로 하니까 너 몇 자가 맞아? 아니 나는 뭐 다 틀렸어. 하늘 다 뭐야? 가짜가 틀려도 24개. 다들 약간 다 뭐야? 다 뭐야? 하늘이 처음에 읽을 때 너 뭐야가 아니라 다 뭐야. 다 뭐야로 썼어요. 하늘 바스바 오픈합니다. 자 급하게 오픈합니다. 예. 왜냐면 제가 원샷을 받았는데 야 온통 틀려, 툭하면 틀려, 사고치고 틀려. 아니 틀렸죠? 고가 맞아, 사고가 고가. 고가 맞아. 그러면은 제가 원샷을 맞아. 달라면 제가 제일 끝에 적은 다모야가 맞아야 된다. 오, 가자, 가자, 형. 잠깐만, 괜찮아. 힘 실어줄까? 다 가로, 다로 가자. 다로요? 오케이. 아? 예, 아, 왜냐면 저도 나도 첫 봤을 때 하로 썼어, 하. 아로 들었다는 거. 아, 진짜? 어, 하모야 이렇게. 아, 괜찮아, 다모야. 근데 동현이 형 또니까 다모야로 하자. 오케이, 됐다. 다모야 맞습니다. 아, 내 거야, 이거는. 형의 의견대로 다모야로. 자, 요대로 병규 씨 불러 주세요. 까놓고 네가 내게 사귀면서 해줬던 게 뭐야? 좀 말하지. 없잖아. 좋다고 네가 미쳐 그러면서 지금 이게 뭐야? 다 뭐야? 오. 아 모르겠어. 과연 진짜 모르겠다. 결과는 뭐야? 어떻게 될지. 아 이게 뭐야? 아니, 먹고 싶은. 야, 갑니다. 아니야 너도 자신감 있게 하고 있어. 오케이. 자 갈게요. 그러지 말고. 다야. 결과. 다야. 다 뭐야? Let's go. 보여주세요. 아, 맞았으면 좋겠다. 아, 먹어야 진짜? 돼. 다 뭐야? 결과는 제발 설날이야. 소문아 제발 정답 소문. 정답! 잭슨 그걸 한번 가네. 감사합니다. 아, 좋아.